그래. 어머, 울지 마. 나는 멘탈이 얼마나 약한데, 이 녀석이랑. 왜 울구나, 또. 왜 울리고 그래. 진짜. 왜 울어야 또 언니는? 어머. 뭐야. 왜 울어요. 예쁘다. 어, 해줄까 나영이도? 머리도 안 감았지. 아 씨발려나. 그래. 뭐가 머리가 이상하다 했어. 그래. 뭔가 이상하다라니까. 아, 고객님은 일반 매직기로 해드릴게요.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자리 바꿔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. 어떡해요? 머리 괜찮아요. 다저 언니, 혹시 매직기로 C컬 하실 줄 아시나요? 그 매직기로 물결 할 줄 아세요? 몰라요. C컬은? C컬은 그냥 하는구나. 여기 와서 C컬 좀 부탁드려요. 어, 선생님. C컬 부탁드려요. 머리 이쁜데요, 저는? 네. 그래, 머리 이쁘구나. 저기. 가게 자꾸 좀 식물 떨어뜨리고 네. 그거 처먹지 마요, 손님. 실내에서 마스크 좀 써주세요. 나영이를 메이크업을 해줘야겠다. 지금 메이크업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. 언니 아빠예요. 아빠라고 했어? 네. 언니 그 고맙습니다. 어때? 머리 다 상했는데. 머리를 뭐 이 머리도 아닌데 뭐가 상하냐? 아니 여기가 아니 이렇게 아 여기가 이 머리하고 붕 떠서 있는 거야. 왜? 아 그래. 어때? 나 지금 어때? 같이 로어라고 그랬다. 고객님의 컴플레인을 뚫고 열심히 시커를 마는 타주. 누구나 인스타 아이디 좀 올려볼까? 네. 언니 그냥 안 하면 안 돼. 언니 머리 다 뻗어요. 살살 해줘야지. 남자애 미쳐갖고 지금 눈이 돌아가 있고. 어때? 잘생겼다. 여러분은 어떤 화장을 좋아하니? 여러분 또 몰아가지 마세요. 또 이때다 싶어서 몰아가는데 본인 머리가 아니고 붙인 머리니까. 뭘 반성까지 하라 그래요. 여러분 몰아가지 마세요. 머리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러는 거 보면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. 이게 몰아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불편하면 그게 맞는 거죠. 물론 불편할 수 있어. 근데 숙소에서 나연이랑 같이 타전이랑 방을 쓰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겠어. 얼마나 친하면 이런 이렇게까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. 한참이나 어린 동생이 어떻게 이렇게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로 반대로 생각을 해봐봐. 당연히 얘는 내가 불편한지 내가 나연이랑 숙소를 쓰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나연이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단편만 보고 이제 이 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타조 언니도 뭐라고 안 했는데 지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왜 타조 언니를 대변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뭐 타조 언니가 뭐 어쩌고 타조 언니한테 반성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? 아니 뭐 얼마나 당하고만 살면 이게 불편해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편하면 나연이가 타조 언니한테 짜증을 내겠니? 둘이 그런 사이니까 불편하게 그런 게 없으니까 서슴없이 얘기하는 거지. 이거를 나는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어린애 막 몰아가는 거나 그런 거 보면 난 그게 더 코미디인 것 같아. 그럼 여러분들 머리 이게 당연히 아프면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 아니야?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얘를 몰아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일이냐고.
나는 이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난 미친년들의 사상이 존나 궁금해서 그래. 방송은 방방바로 보아야지. 여기에 과몰입하는 거야 뭐야. 과몰입해가지고 뭐 타조 언니가 그럴 것 같아 뭐 그렇게. 아니 타조 언니가 그랬어? 어? 타조 언니가 기분이 나빴으면 나연이 불러다가 얘기하겠지. 닉네임 나는 진짜 기억해놨다가 저렇게 진짜 아무 일 없듯이 다시 다음날 들어가가지고 채팅치는 년들 보면 난 그런 년들이 진짜 쌍판되게 같고. 그래 아까 뭐라 했다가 갑자기 안 했던 척 하는 거 보면 난 존나 가증스럽다니까? 이제 그냥 병신 같은 년들은 다 차단을 해야겠어. 내가 웬만하면은 진짜 넘어갈라 그러는데 꼭 댓글에도 그렇게 분란 일으키는 년들이 있더라고. 전혀 우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뭐 누구누구 예의가 없는데 누구누구 너무 하대하는데 누구누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미친년들아 니들이 당한 건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. 여기다가 감정이입하지 말고. 솔직히 물론 얘가 순간적으로 잘못했을 수도 있어. 순간적으로 나연이가 머리가 튕겨가지고 짜증 냈을 수도 있어. 근데 그 얘기를 나연씨 타조언니가 그래도 머리 해줬는데 그냥 좋게 얘기해줄 수 있잖아. 아직 어린애야. 좋게 얘기해줄 수 있고 얘가 무슨 BJ야? 우리 가게 직원이야. 그냥 좋게 얘기해줄 수도 있는데 뭐 너무 싸가지가 없는데 뭐 인성이 덜 됐다 그러면서 존나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베베 꼬는 년들이 있지. 난 그런 애들이 진짜 꼴보기 싫어. 그렇게 니들 뭔데?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?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얘 하나 기죽여가지고 니가 얻는 게 뭔데? 어? 좋게 말하면 당연히 조언이지만 이미 그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해놓고 어머 난 조언인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랬어요. 나도 내가 느꼈을 때 그랬어.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. 이게 진짜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어린 친구들이란 말이야. 하연이 같은 경우도 어리고 나연이도 어려. 근데 얘네들한테 건방지네 뭐네 하는 거 보면은 나는 진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알잖아. 내가 이뻐하는 동생들은 얘네들이 나한테 건방지게 해도 내가 굳이 얘네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는 그만큼 편하고 얘네들이 평상시에 잘하기 때문에 하연이가 뭐 방송에서 말실수를 해도 나연이가 실수를 해도 굳이 혼내고 가지 않는 거야. 얘네들이 평상시에 잘하고 예의는 지키는데 순간적으로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해. 그런 거는 충분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고 언니 동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뭐라고 안 하는데 여기에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.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들 방송 끄고 얼굴이 안 보이고 그냥 가버리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 어색한 분위기가 일할 때까지 이어져. 얘네들은 또 우리한테 미안해지는 거고.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상시에 예의 바르고 잘해주니까 타조 언니나 나나 형이 언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얘네들이 당연히 건방져 보일 수 있어. 근데 형이 언니나 타조 언니나 나나 셋 다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얘네들이 너무 잘하고 너무 우리한테 잘 다가와주고 친근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그냥 방송하면서 평상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. 오히려 얘네들이 더 얼어있고 그러면 또 우리가 얼마나 잡았으면 우리가 또 얘네들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또 반대로 그렇게 됐을 거예요. 충분히 잘해. 충분히 잘하는데 얘도 아파가지고 순간적으로 예민해서 그랬을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좋게 얘기하면은 저도 뭐 나연이도 죄송해하고 타조 언니한테 가가지고 언니 아까 죄송해 그냥 그러고 넘어가. 아우 인연아 그럴 수도 있지.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알았죠 여러분? 그래 자라나는 새싹을 자꾸 밟으면 얘네들이 살아나지 못하잖니. 맞아. 불특정 다수랑 그런 사람들도 물론 안티가 아닐 거야. 나도 화나 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욕을 했는데 안티라기보다는 솔직히 저 그쵸. 시청자들도 어머 너랑 타조 언니랑 나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막 타조 언니가 엄마 같고 친언니 같고 언니 맨날 앵겨보고 막 그러는데 이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는 이 실시간만 보니까 단편적인 모습밖에 보질 못해요. 그래서 항상 우리가 똑같이 그 언니한테 타조 언니나 형이 언니나 한다면 내려앉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죄송합니다. 방송에서는 약간 조금 MSG가 필요하긴 해요. 알았죠? 그래. 울지 마. 나는 멘탈이 얼마나 약한데 이 년들아. 왜 울구나 또. 왜 울리고 그래. 진짜. 울어야 또 언니는 어머. 왜 울어요?
언니는 누가 그랬어? 사람들이. 자기한테? 아니. 그럼 자기 왜 울어? 애들한테. 왜 울렸어? 응? 화장 안 젖었어? 하지마. 내가 혼내줄게. 아빠. 아니 갑자기 또 왜 이런 거야? 왜 그래? 갑자기. 아 뭐 뭐가 문제인데? 애들한테 뭐라 했었나? 아니 아니야. 어떤 착각들이 또 우리 어? 꽃잡고 애들을 건드리는 거야? 어? 치맛바람 좀 날라왔어 나 지금. 자 살 빼려고만. 자꾸 누구 매기잖아. 누가 그 지금? 하연이 뚱뚱하다고 놀리잖아. 아 근데 하연이가 솔직히 뚱뚱하긴 했잖아 지금. 맞는 말 했네 뚱뚱하다고. 근데 왜 그래? 누가 저 아까 누가 낙을 버렸어? 아이디 뭐였어 제목이? 너무 많아. 어? 새끼들이. 어? 맞아. 좀 뭐하자는 거야 지금? 나 고데기 들었다. 나 송혜교 될 수 있어. 너는 보았니 그녀를?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?